야, 지금 24시간 굶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24시간 굶고 뭐뭐하기 컨텐츠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똥돼지 시절 김전은 24시간 굶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늘 시도를 했지만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땐 하지 못했다가 이제 유행이 다 지나고 어쩌다가 오늘 성공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뿌링클! 여러분들 놀랍게도 유튜브에다 김전 뿌 치면은 뿌링클이 자동 완성화 되거든? 근데 나는 뿌링클을 먹은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뿌링클 먹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뿌링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릿기릿기릿 기릿, 렛츠 기릿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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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이야, 보이십니까? 뭔 뿌링클은 순살이야! 아, 나 진짜 뿌링클을 순살로 먹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만 순살로 먹어도 되는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에? 국내 치킨, 또레오레, 처갓집, 프라다, 자담치킨, 지코바, 막다코, 순수치킨, 멕시칸치킨을 제외하고는 순살로 먹으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치킨들은 그 닭다리살로 만들어진 순살이고 이 뿌링클은 이제 먹지? 그럼 나중에 가면 그냥 먹으면서 이제 퍽퍽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뿌링클 순살이 좋다 하셨다고요? 어머니! 퍽퍽살이 취향이신가 보군요. 좋은 선택입니다.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야 돼.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는 고트입니다. 고트. 무조건 에어프라이기 집에 하나씩 장만해두세요. 내 생각엔 이거 발롱도르 수상할 때 자, 메시, 홀란드, 음바페 발롱도르 수상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에어프라이기 하는 순간 메시도 인정. 인성 메시 키모시 하고 그 정도야. 에어프라이기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이크. 안녕하세요. 똥개요. 오늘 먹방은 뿌링클, 치즈볼, 무, 그 외 소스, 그 재료 추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호. 맛있나요? 일단은 치즈 보이스. 에이스만은 끝났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인간이 미안해. 저런 거 틀지 마. 어? 미안해지잖아. 야, 이거 안에 이거 속살 촉촉한 거 봐. 어? 촉촉한 거 봐. 촉촉한 거. 어? 얘들아, 순살을 시키면 이런 촉촉함이 안 온다니까. 얘는 샤워하고 난 뒤에 스킨, 로션, 영양크림, 수분크림까지 바른 거고 순살로 시키면은 그냥 씻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거야. 그 차이가 있어요. 순살 왜 이렇게 갈구냐고요? 순살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하잖아. 왜 순살을 안 시켰냐고. 어? 각자 취향이 있는 거지. 자꾸 순살 순살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순살을 먹을 권리도 있지만은 뼈를 먹을 권한도 있답니다. 예? 미치겠네. 야, 진짜 내가 하면 너희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가보자. 한때 하루에 한 번씩 치킨을 먹었던, 치킨으로 100kg까지 갔던 게렌 씨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전화랑 이 새끼는 내 전화를 똑바로 한 번에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6년 동안. 야호. 안 슬퍼 임마. 내가 게렌이 전화 안 받는다고 슬퍼할 것 같아? 테스톤 형인데 이 형은 진짜 바쁠만 해. 이 형은 장인 초대해서 찍고 있나 보네. 야호. 안 슬프다니까. 내가 왜 슬퍼? 슬픈 사람 만들지 마! 테스톤 전화 왔다. 아, 안녕하세요, 테스톤님. 궁금한 게 있었어가지고요. 혹시 뿌링클 순살이에요? 뼈예요? 하, 저, 치킨은 원래 뼈가 맛있는 거예요.
그쵸. 자꾸 순살을 강요하시는 분 때문에 지금 그 엄청... 진짜 먹어줄 줄 모르는 분들인 거고. 혹시 태선이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옛날 저요? 몸무게도 괜찮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 23년 그래도 가장 많이 뺐을 때 한 107 정도까지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몸무게 넘지 않으면은 뼈냐 순살이냐 따위에서 의견은 눈에 없어요. 13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130 이하는 이거 발언권 없고요. 예, 그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라이드는요, BBQ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살이 편하긴 해. 약간 그런 건 있어. 다 같이 모인 파티다? 집들이 파티다? 이럴 때는 순살 시키는 게 좋긴 해요. 근데 혼자서 먹으면은 나는 뼈가 좋아. 야, 하지만 요즘 치킨 시대가 3만 원이 다 돼가는데 이왕 먹을 거 치우더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먹방 유튜버도 하신 분 왜 이렇게 우와 하게 찍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날개지 날개. 날개를 좋아하면 바람기가 있다고?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치킨 날개를 좋아하면 바람기가 있다. 카카오 스토리에 바람기 있는 사람 태그해 하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날개를 먹으면 날개가 생긴대요. 아, 좀 이상한 채찍통 치지 마. 그러면 천연고추 먹으면 고추 생기냐? 아, 진짜. 야호. 재원님은 작은 고추 먹어서 작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방금 동의하신 분. 이 점 좀 늘려놔야 돼. 재원씨 진짜 부탁이 있는데 무두개 집어서 와랄라 드셔주실 수 있나요? 해주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무두개? 자, 여기서 근데 1,000원으로? 네, 1,000원으로? 야호. 이걸로 5,000원. 와, 야,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와, 이 기름기 보이세요? 기름기? 야, 이렇게 촉촉해야지 이게 치킨이죠. 어?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상당히 맛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 아니 재밌는 영상으로 보게 마주치게 될 거면 시험이 한번 마시마. 네, 지금까지 게임 유튜버 김지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